자,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였던 미국 증시. 결국에는 후반에는 약간 좀 신중한 모습으로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도 국내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반발 매수 속에서도 이제 여전히 변동성을 갖고 있다. 좋은 내용과 안 좋은 내용,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흐름인데, 무게추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불안감을 계속 가져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의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그런 기대감도 있죠. 이런 기대감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반발 매수세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거치게 되면은 확실히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큰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제 시장도 보게 되면은 장중 나스닥이 2.5%까지 이제 네, 상승이 그랬죠. 나왔다가 그것이 다시 되돌림이 나와서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그쵸.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어렵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 미국 시장도 그리고 국내 시장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FOMC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BOE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이번 회의에서 25BP 관련돼서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 4%에서 4.25%가 되게 되면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BO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의 이 은행 시스템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비교적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러한 이제 이 바탕을 삼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쪽에 보다도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 영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이제 10.5를 기록을 했는데 네. 1월 달에 10.1로 내려갔습니다. 살짝 내려는 네, 살짝. 그런데 2월 달 다시 CPI 지수를 보게 되면은 10.4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네. 계속적으로 물가를 좀 잡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더 나올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중앙은행인 이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네. 이번 회의에서 50BP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유럽 22하고 똑같네요. 강하게 네. 올려버리네요.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이제 1%에서 1.5%로 올리는 낮군요. 정도의 이제 예.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올릴 수 있겠느냐를 다시 한번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방사능이죠. 예. 했었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보다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이 우리는 올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서 문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스위스 프랑하고 외화의 많은 양을 유동성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은 안전하고 이자는 그대로 지급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이 이 비교적 많은 금융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통화 정책의 방향을 유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겠네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서에 대한 통화 정책이 변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정말 은행 리스크가 더욱더 위험하구나. 이 부분을 이제 이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테니까 네. 더 많은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금리 인상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가져가기는 했지만 다음번에 한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온 이후에는
결국은 금리 인상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결국 이 월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영란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FOMC 점도표에서도 보게 되면 5.1이 최종 금리였었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가.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금리 인상 한 번 이후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서 고금리 유지 시기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은행주들이 불안한 거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 한 2, 3일 동안 제넛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약간 미묘하게 계속 바뀌니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은행들 어땠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소은행들의 하락세가 멈추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실 어디까지나 계속 하락을 하게 될지 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6% 하락을 했고요. 페웨코스 뱅크 같은 경우에도 8.5% 하락을 했습니다. 꽤 세게 내려갔네요. 네, 이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에는 하원 청문회 갔거든요. 어제는 상원이요. 네, 이 하원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모든 예금 관련돼서 보호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그랬죠. 하게 되면서 시장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것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를 바꾸게 되면서 이 미국인들의 예금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고 필요할 경우 은행 시스템에 추가 조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어제의 발언을 누그러뜨리게 되는 이러한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나스닥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5%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보합권까지 내려왔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1%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을 했다는 점에서는 어쨌거나 은행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불안전성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분위기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합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더욱더 지금은 높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보다 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어서는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자 중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젤린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자체가 큰 실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을 많은 부분 불안을 떨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 인출이 즉각적으로 가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서 모든 예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하는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제인 이 프레셔 시티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금 이 금융 환경이라는 것이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예금 인출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규제 당국이 빠르게 조처를 하게 되면서 잘 대응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생각보다는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신용 위기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던 분위기가 약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도차가 좀 다르네요, 약간씩. 네, 아무래도 지금 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는 쪽이 있는 거고요. 네. 그에 비해서는 이제 행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의 이제 CEO, 이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괜찮다, 안정적이다, 네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보통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중소형 은행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예.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JP모건이라든지 다 보합권에 이 운영이 됐었었는데 제가 계속 찰스 스왑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가 지금 변동성이 제일 센 것 같아요. 큰 것 중에서는. 찰스 스왑이
-6% 다시 내려왔고요. 예,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모두가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네요.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말 동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뉴스가 이 밸런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번 주말에 나올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잘 인수가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되는지 이것이 사실상 미국 은행들에 대한 위기에 대한 확산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어제 이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관련돼서 지금 약간 자산관리 부분하고 예금 부분하고 나눠서 이제 매각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 매각 공시에 대한 이제 입찰자들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 마감 시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관련돼서 입찰자들의 경쟁이 많이 안 좋은가? 라고도 그렇죠.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은 조금씩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의견도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2% 장중에 올라갔던 나스닥 결국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1% 반등을 줬다는 거는 그래도 이런 매기가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대형 IT 종목들 흐름은 어땠습니까? 대형 IT 종목들이 결국은 1-2%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의 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뉴스 보도 내용은 국내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애플이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이 애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67대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고, 이번에 해당 차량을 이용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운전기사 수를 201명으로 확대한다는 자료를 당국에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비교적 관련된 종목들이 덜 움직였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었는데 이번엔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보다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모트렉스라든지 아니면 라닉스라든지 아니면 칩셋 미디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뭐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서 관련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넷플릭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9% 상승세가 예. 이제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광고를 탑재한 가격 인하 정책이 2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진짜 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나는 돈 주고 광고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깎아주는. 그렇죠. 네. 완전 역이죠. 역발상. 네. 예. 그런 부분이 계속 잘 먹혀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 자체가 많은 부분 흔들리기 전에는 그래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 네네. 요 근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넷플릭스에 관련된 뉴스 보도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관련돼서 큰 이 상승이 나오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뭐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구글 또 스냅 이 세 가지를 묶으셨는데 여기엔 또 중국이 또 걸쳐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틱톡 관련돼서 네. 지금 청문회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됐는데 그쪽 CEO 나온다면서요. 네, 지금 CEO가 나와서 네.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올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려화되는 것과 같이 이제 중국 정부와 관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아, 선 거군요. 네,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하원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청문회 위원장이라든지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틱톡을 통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의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은 금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틱톡이 금지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네.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이라든지 스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 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날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다 강한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뚜렷한 배경은 없어요. 사실 엔비디아 관련돼서 GTC 2023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실히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틀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정말 이 반도체에 관련된 섹터의 모든 부분을 이끌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GTC 2023에서 이 AI에 관련돼서 이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과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에 대한 선도적인 지위를 엔비디아가 가져가게 된다 라는 것을 많은 월가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목표 주가를 사실상 보게 되면은 250불대 중반대의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부분 300불대 초반으로 다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어제 급락이 나올 때도 사실 엔비디아가 빨간불을 켰었었던 뭐 이런 부분과 연관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이 같이 묶음으로써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네.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같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보다도 더욱더 많이 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게 될 마이크론이죠. 텐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넘는 상승세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뉴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은 어제 따로 나온 뉴스가 없거든요.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이제 하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네. 여기서에 대한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씩은 탐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관련돼서 반도체 섹터를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힌트를 이미 줘버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선 SK하이닉스, 퓨어 회사죠. 이쯤 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당히 우려감은 높은 이 회사였고, 그리고 지금 실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게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반도체 투탑이 먼저 돌아서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초반부터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늘려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전장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너무 작은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파생을 이용해서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험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종목들 위주로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에 이제 국한돼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한 3.8조 정도 손실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어떠한 전망이 나오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돼서 만약에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